모든 사람과 사물이 연결된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모두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물류 서비스는 배송 속도나 서비스의 품질 측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했으며 최근 전자통신 및 인터넷 등 IT 기술과 오토 서비스의 발달로 인해 더욱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래 택배 시장에 대한 긍정적 성장 전망 이면에는 물류 서비스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 택배 과포장과 오배송, 물류 서비스의 지역별 불균형 등 그늘진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류 서비스의 문제점은 국민들의 불편, 관련업계의 경쟁력 약화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호부가 같이 융복합, 물류 배송 인프라 기술 개발, 기술의 가치를 더함으로써 물류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적인 시도입니다. 첨단 기술 및 정기 개발에 약 2천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져 기업 물류비 증가는 물론 당사자 근로 환경과 국민 생활 품위 역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채를 통해 물류 배송 인프라 기술 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 주심과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아침 일찍 7시 반에 지금 문을 나섰는데 항상 문을 열 때마다 택배 사람들이 쌓여 있어요. 저희 가족들은 마트에 가서 거의 안 먹는다. 이런 그 생활 물류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고 관련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물류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장의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다보스에서 나온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물류 산업하고 4차하고 어떤 순간이 있었을까 했을 때 이게 서비스에 굉장한 치중한 기술의 혁명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기술의 생산성이 서비스로 연결되는 속도가 곧장 2시간 후에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은 제2의 도약식이라고 보입니다.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의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나. 두 번째 이슈로 지금 최근에 살펴보면은 이러한 4차 산업의 융복합 추세 가속화로 물류산업 패러다임 전환이 굉장히 촉진되고 있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시면 대상에 있어서는 그전까지는 B2B 위주로 기업 물류비 위주로 갔다면 국민 생활 편의 지향이라는 바로 제조에서 유통 과정 거쳐서 물류 과정에 국민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피부에 와닿는 편의시설로 되고 있다. 편의시설과 서비스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택배량 급증으로 배송기사 사망사고 증가, 업무 환경 개선 요구가 굉장히 절실하다는 거죠. 여기에 대표적인 이슈가 보시면 알겠지만 9분의 한계꼴 배송, 다 사람으로 하고 있죠 지금. 주 60시간 이상 노동, 특히나 휴일이나 명절 등등 쉬어야 될 시기에 폭발하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근로 환경이 안 좋은 실정입니다. 도심 인프라 및 기술 부재로 배송 비용 증가 및 교통 혼잡 등 국민 불편 초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전국 택배 영업소 증가율이 31.19%인 반면 서울 시내에서의 증가하고 있는 영업소의 소수자를 보시면 15%밖에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비효율적인 분류 보관 배송 체계로 빠른 배송 고객 니즈 충족한 게 기업 손실 유발이 굉장히 크고 있다. 이 속도 전쟁을 이기기 위한 기업들의 혈투가 굉장한 손실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우선 신선유 의약품 등 자 택배 상자 속에 뭐가 들어온지는 내가 시켰으면 아는데 누군가가 익명으로 보내는 그 택배 상자 속에 과연 무엇이 들었을 것인가? 이건 택배업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심각한 환경오염 방지 및 유류비 절감 등을 위한 물류자원 관리책이 필요한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산업은 유류를 줄이면요. 기업에는 너무 좋은 겁니다. 비용이 주는 거기 때문에. 유류가 줄면요. 국가에게, 국민에게는 미세먼지 덜 맞고요. 대기오염 덜 나온다는 얘기죠. 폐기물들이 굉장히 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에게도 윈. 정부와 국민에게도 윈인 이것을 우리는 관리체계가 너무 부족한 거죠. 좀 더 선도하고 기업에게 좀 더 쉴 수 있는 자원관리체계를 주는 것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심 내 서브터미널이 너무 공급이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서브터미널의 좁은 부지를 이용해서 몇 개사, 멀티사 등이 멀티슈팅을 같이 이용하고 제어 시스템을 같이 이용해서 공동 배송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의 기술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배송에서 많이 들어가는 게 딱 보면 수송수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와 용기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이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반품이나 배송에서 비용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굉장히 큰 핵심이죠. 그래서 첫 번째 구성 기술은 온도 민감성 화물 안전성 확보 및 생활 폐기물 저감을 위한 정원 물류 기술로 콜드 체인 부분에 대한 것을 기술 개발 목표로 좀 잡아놓은 상태고요. 뭐 택배 기사 사칭, 뭐 테러, 뭐 범죄, 그리고 제 물건이 다른 단지에 가 있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찾고 넣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고요. 이미 단지 내에 액세스빌리티가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용량 자체도 너무 모자라서 이 부분은 획기적인 공동화 스마트 보관함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로봇이 쓰기 힘들다면 지금의 택배기사님들이 어떻게 좀 편의성을 가져갈 수 있냐. 두 번째 다산 신도시가 안 나오려는 법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걸 서비스 어떻게 커버가 했을 때는 아무래도 지하주차장을 접근할 수가 있고 좀 엘리베이터가 없는 주거지역의 경우는 어떻게 기사님들의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담아놨습니다. 공공기관에 산재되어 있어서 그 수집할 목적 외에는 쓰지 않는 그 데이터들을 아마도 기업들은 굉장히 비즈니스 마인드로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텍스트화된 것을 굉장히 공유형으로 강호를 하고 서로 연계하여 즉 예를 들면 DTG 데이터를 활용해서 유가보조금 지급을 부정방지를 좀 해본다든지 그리고 행정 시스템의 통합을 가져와서 자동차 등록 등과 연결시켜서 피드백 자료를 만든다든지 그러한 연계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보겠다. 그리고 데이터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정보를 가리고 오픈할 수 있는 소스를 가급적 가공 가능하도록 해보겠다는 게 첫 번째 기술 내용입니다. AI 대노동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개방성과 정보보호, 환경보호 대 안전하게 배송해야 되는 문제, 사고가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대비 빠른 시간 내에 배송해야 되는 문제 등등 모든 것들이 다 한쪽만 보면 아름답지만 그거에 상충되는 부분들이 상존하더라. 그래서 정반합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더 개발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었고요. 이 R&D를 함으로 인해서 뭐 일자리 창출은 뭐 충분히 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일자리가 그 사람의 일자리가 줄거나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단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의 개선이 될 거고요. 프로세스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측면의 R&D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